반갑습니다. 오늘은 용인에서 오신 대금 사랑하시는 엄이섭님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엄이섭님 요즘 하시는 일은 좀 어떠신지 우선 하시는 일부터 좀 들려줄 수 있는지요? 현지 그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그 학교에서 학생들 물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 예전에 우리 국악방송 출연도 하셨다면서요? 예, 한 2년 전에 그 얼쑤 991인가요? 거기에서 한 20분간 전화 인터뷰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유, 20분 인터뷰면 대단한 네, 비중입니다. 생방송이었습니다. 생방송으로요? 예. 하다가 그 전화가 꺼지는 바람에 30분 할 걸 20분밖에 못 제가 그랬죠. 그래서 그쪽이 방송국 쪽에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생방송의 묘미입니다라고. 그렇죠. 예. 아, 우리 고등학교에서 물리 교사님이신데 예. 혹시 학교에서 그 담당 과목 지도하시다가 예. 우리 전통 그 악기라든가 이런 쪽하고 좀 연관된 그런 수업도 하신 적이 있는지요? 물리라는 과목이 그 과목 중에 그 소리 파동을 다루는 분야가 네.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은 이제 그 주파수 개념하고 그 파장의 길이 하는데 네. 이 시간에는 제가 그 대금, 그러니까 정악 대금, 산조 대금 뭐 소금이라 단소 들고 가가지고 연주해주고요. 그 길이에 따른 그 소리의 높낮이 비교도 해주고 뭐 그러다가 한 시간 동안 음악 연주로 끝내기도 하죠. 뭐. 예. 이제 그럼 직접 예, 연주도 직접, 해주시겠군요. 예, 직접요. 예. 어떤 곡들을 그때 이제 시범적으로 불러주시죠? 보통 그 학생들이 좀 좋아하는 가요 한두 곡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로 많이 하는 뭐 아름다운 추억이라든지 이런 곡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수업 받는 학생들은 소리로 복 받고 즐거운 실험도 하고요. 근데 그 주파수나 파장에 대해서 예. 어느 정도 체감을 하던가요, 학생들이? 그러니까는 바로 느끼죠. 왜냐하면은 그 이 소리의 속력 일정한데 예. 그 파장이 길면은 진동수가 짧아져가지고 소리가 낮은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악 대금하고 뭐 소금하고 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아 길으니까 음이 낮아지는구나 이걸 바로 느낍니다. 예. 이만하면 우리 엄이섭님께서는 대금이나 우리 관악기를 어느 정도 사랑해 오셨는가 바로 아실 거예요. 근데 예전 얘기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예. 가까이 하게 된 그런 계기라든가 만남의 그런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제가 대학을 그러니까 83년도에 들어가가지고요.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대금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예. 근데 그 도서관에서 밤에 공부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그때 이제 퉁소 소리. 우리가 그때는 이제 퉁소라고 알았으니까 퉁소 소리가 밤에 들려가지고 그 소리 쭉 따라가 봤거든요. 근데 그 대학 그 다른 건물에서 교수님 한 분이 그 불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제 퉁소라고 알았고 참 듣고 한참 왔는데 나중에 시간 돼가지고 그쪽을 또 다시 가봤는데 근데 학생들이 거기서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게 이제 대학 국악 동아리였고요. 그때 동아리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83년도부터 이제 대금을 좀 하게 됐죠. 아, 그때 들었던 퉁소가 퉁소 맞든가요, 대금이든가요? 아, 퉁소는 요즘에 제가 그러니까 제가 요즘 퉁소를 좀 배워보고 있는데요. 이제 대금이죠, 사실은. 예. 그렇죠. 예. 북청의 그 사자놀이 때 퉁소가 멋지게 연습돼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요즘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아, 그렇게 연연을 맺었는데 예. 대금 공부를 그러면 이제 교직 생활하시면서도 계속 대금 공부를 하셨던가요? 대학 4년 동안에 사실 그 당시는 대학 때 그 보통 봄, 그러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요 시골에 빈집 빌려가지고 시골식 그 합숙훈련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 서울에 그 전공자들이 와가지고 시골식 같이 살면서 네. 그 합숙훈련 하고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는 한 15년간을 제가 이 대금을 손에서 놨었어요. 딱 놨다가 다시 잡은 지는 한 7, 8년 정도 됩니다. 아, 그때는 너무 바빴던가요? 대금과 좀 사이를 두게 된 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청소례를 만든 그 동기도 될 수 있는데요. 그때는 대금을 할 저거 계제가 못했었고 다시 또 해보려니까 그 지역 여건이나 환경들이 사실은 아마추어가 대금 쉽게 배우기가 참 어렵잖아요. 현 상황이. 예,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렸었죠. 그 대학 때 배울 때는 아주 그 야무지게 배워두셨던 모양이네요. 그렇게 나중에 다시 회복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예, 사실은 그 당시는 우리가 이제 정악 위주로 했고요. 네. 그때는 우리 군대 가면은
그 자기 총 같은 경우 절대 총 뭐 발로 넘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 선배들이 대금 있는데 대금 발로 넘었다가는 맞아 터지죠. 그리고 그 보통 처음에 들어가면 대금 잡는 폼 자체가 힘들잖아요. 근데 선배들은 뭐 유초진 한바탕 하면 최소 30분 하는데 첫 들어간 새내기가 1분도 잡기 힘든데 울면서 이제 그 끝내 못 내리고 그렇게 잡고 있었고 그렇게 배웠죠. 그래도 나 선배의 그 내공에 대해서 느꼈겠군요. 예. 그럼 30분을 들고 그걸 예. 연주까지 한다는 거예요. 예예. 예. 그 다음에요. 이제 방금 그 청소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 용인의 청소리 해라는 국악 동화를 만드셨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대금을 그러니까 대학 때 했던 게 너무 좀 아쉽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다시 해보려고 하니까 배울 때도 마땅치가 않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시간적, 금전적, 장소적인 게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게 그 대금 배우고 싶은 아마추어들이 그 쉽게 배울 수 있는 부담 갖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청소리회입니다. 언제 그 저희가 그 2013년 11월경에 사실은 지금 저희 그 청소리회를 지도하는 분이 그 국립극장 관현악단 그 김병성 선생님이거든요. 그분을 제가 그 인터넷에서 우연하게 인터넷 검색하는 과정 중에 그분 연주하는 모습을 봤어요. 봤는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대금 배울 때는 엄두도 못 냈던 막 연주하다가 갑자기 뒤호주머니에서 소금을 딱 꺼내서 같이 연주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때 그런 것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상당히 자유스럽잖아요. 그래서 야 참 저분 멋있다 하고 그분에 대해서 검색해보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또 아파트가 제 뒤아파트더라고요. 복 받으셨네. 그래서 찾아가지고 나 이런 사람인데 좀 대금 좀 가르쳐달라. 대신 비용은 없다. 아니 비용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대신 맛있는 술 다 드릴게. 근데 그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안 통해야 되는데요. 예, 예, 예. 그분하고 그게 맞았어요. 그게 맞아가지고 사실 처음에 청소리회가 이제 그럼 해보자 해가지고 그 김 선생님하고 해보자 해가지고 그 지역에 그 색소폰 동호회가 있었거든요. 예, 예. 색소폰 동호회 한쪽 방 그래서 한 달에 일주일 한 번씩 거기 빌려가지고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동호인들 몇 명 모아가지고 거기서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했었습니다. 사연이 정말 아 그렇게 하실만하게 지금 현재 리더로 계시잖아요. 회장님으로 예, 예. 예 용인 청소리의 그 어미섭 회장님 예. 이제 그 청소리의 뒷얘기가 또 흥미로운 얘기가 많을 겁니다. 이쯤 해가지고 잠깐 연주 한 곡 듣고 가야죠. 예, 그럴까요? 예, 어떤 곡 좀 들려주시겠어요? 제가 그냥 사실 지금 준비 안 됐잖아요. 솔직한 예, 얘기를. 그래서 예, 예. 안 됐, 준비 안 됐을 때 부는 음악이 그 아름다운 추억이라는 우리 강상구 작곡의 그 정악 독주곡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아름다운 추억요. 예. 예, 대금과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어미섭님의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용인 엄섭님의 예. 아름다운 추억 예. 예, 대금으로 들었습니다. 아, 이제 그러면요 아까 얘기하다가 조금 미뤄뒀습니다만은 용인 청소리에 그 어려운 선생님을 과감하게
정말 돌 지내가지고 선생님 큰 선생님을 잡으셨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예. 아 근데 그 이후에 그 배우게 어떻게들 배우게 되셨는지. 사실은 그러니까 김병성 선생님 사실 제가 그 알던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더 많이 알려진 그 아마추어들이 상당히 그 배우고 싶어하는 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 제 주위에 있는 다른 아마추어 분들도 같이 하자라고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 그러니까 김병성 선생님 스타일이 배우려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라. 기존의 나쁜 것들 좀 버려라.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배웠지만은 처음 3개월은 대금 소리부터 다시 했어요. 근데 야. 오셨던 분들은 많이 하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자기 그 습관, 버릇을 못 버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오셨던 분들은 많이 또 이제 떠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컸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그 색소폰 방 일주일에 한 번씩 5만 원씩 그러니까 이게 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이제 배웠는데 마침 그 색소폰 그 동호회 그 연습실을 그 처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쪽을 그러니까 색소폰 그 연구 그 동호회가 두 곳으로 됐는데 한쪽을 저희가 인수했죠. 인수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현재 동호회 같이 대금 사랑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지금 모여 계시는지. 저희 같은 경우 현재 저희 회원은 약 한 20명 정도 되고요. 지금은 저희가 가르치는 분들도 상당히 이제 쉽게 말하면 프로들도 많이 계시고요. 지금은 좀 체계적으로 그 당시는 저희가 이제 산조만 했지만 지금은 정악도 하고 퉁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같이 합니다. 식구가 많아졌는데 조금 요즘은 뭐 회비라도 좀 나옵니까 어쩝니까? 참 그 돈 얘기하면 좀 그런데요. 그 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저희는 사실 제가 이 청소리회를 그 만든 계기 모토라는 게 일반 아마추어들이 부담 없이 쉽게 좀 대금 좀 배워보자. 사실 그 뭐 제가 어디 학원이나 이런 것을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일반인들 직장 다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학원 같은데 딱딱 제 시간에 못 가고 연습 못 해가면은 진도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저희 청소리회 같은 경우는 뭐 사업하시는 분은 밤 10시에도 나오시고요. 뭐 나오고 싶을 때 나와서 그때 배우고 가고 연습하고 가고 상당히 자유스럽게 회비 같은 경우는 그냥 연습실은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습실 운영비를 각자 N분의 1 개념으로 이렇게 나눠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저기 지도해 주시는 분은 저 강사님들 밥 한 끼 값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정도는 유지가 되던가요? 그 정도는? 아니죠. 원래 그 제가 처음 청소리회 만들 때 네. 비용은 없다. 대신 그 맛있는 가끔 그 술 한 잔. 근데 지금 저희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꽤 되시는데요. 네. 모든 분들이 그 제가 전에 조금 느꼈던 그 프로들의 그 안 좋았던 면 좀 네. 좋지 않았던 인식들이 있었는데 현재 저희 가르치는 분들 전혀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간 나면 와서 가르쳐 주고요. 그런 비용적인 부분은 전혀.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이 가장 좋은 게 이제 물론은 그 배우면은 배운다는 비용도 필요하지만은 그거 부담 없이 네.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그래요. 그 올해 3년 차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해마다 발표 무대는 좀 해봤나요? 예, 그 해마다 그 정기 연주회를 네.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정기연주회는 사실은 제가 저희 정기연주회 영상을 보여드리면 한번 놀라실 거예요. 저희는 회원들이 기본적으로 그 정악 관현악하고 산조 전체 합주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정악 관현악 할 때는 수현장 할 때는 홍주희라든지 목주희 다 갖춰 입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분들이 전부 다 또 그 도포까지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다 같이 하고 1년에 두 번씩 그 정기연주회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원들이 또 실력 향상으로 해서 각 지방이나 지역에서 있는 그 대회도 이제 단체로 나갑니다. 대회 나가서 또 상도 좀 받아오고요. 지역에서 보면은 그 일반적으로 이 재능 기부 해야 될 행사들이 있거든요. 나가서 하기도 하고 용인시청에서 그 노인 복지 기금 마련 바자회에 저희가 또 나가서 연주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안성에서 그 영평사라는 절에서 네. 하는데 저희가 또 나가기도 되고 여러 가지 나가고 그래요. 있습니다. 예예. 예. 이제
지역에 연주 나들이까지 나가게 된 정도, 예. 나름 이제 실력을 어느 정도 갖추셨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엄미섭 회장님께서 이제 앞으로 용인 청소리에 어디까지 가고 싶으신지. 사실 지금 저희가 그 3년에 그 걸쳐서 프로젝트가 있어요. 뭐냐면은 저희 회원들이 저기 그러니까 국가 그 중요 무형문화재 45호인가요? 그 대금산조 이생강류 그 저희 회원들 전부 다가 그 전수자 자격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그 이수자 자격 취득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년이 지나면 저희 회원들 농담으로 각 지역에다 하나씩 이제 그 전수관 내야 되겠다라고 서로 그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멋진 계획입니다. 예. 예. 아주 큰 그 선생님 밑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국가로부터 이수 자격증을 받는다는 것도 예, 예. 아주 즐거운 도전입니다. 예,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엄미섭 회장님 용인 청소리회 분들하고 함께 열심히 멋지게 대금으로 한번 행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